또 이런 사람 왜 불렀어? 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 드립니다. 취향 저격 멀티무비 토크쇼 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지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입니다. 오늘 시네트워크 주제는 원작을 재해석한 영화들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1964년 로알드 달이라는 소설가의 그 아동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으로 불리는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의 공장장이 있는데, 이 윌리 원카가 이제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곳의 비밀을 공개하겠다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이벤트를 열어요. 찰리라는 주인공을 포함한 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트장이 전부 다 실제 과자들로 구성을 했잖아요. 초콜릿 강만 실제 식용이 아니었고 색소나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한 강이라고 해요. 실제로 먹는 장면들은 진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뭔가 이게 달콤함이 또 이렇게 스크린 너머로 전해지지 않았나. 영상미, 미장센, 뭐 이런 효과들 잘 표현돼 있어가지고 진짜 초콜릿 공장을 같이 견학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약간 찰리 느낌. 누구야? 뚱뚱한 친구. 그 말고도 이제 또 흥미로운 사실은 다람쥐를 직접 훈련시킨 거잖아요. 영화에서 막 공장처럼 일하고 호두 까고 뒤로 넘기고 하는 장면을 진짜 반복된 훈련으로 훈련을 시킨 건데, 진짜로 식용 호두를 주면은 그걸 먹어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호두로 한 2,0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팀버튼 감독의 페르소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조니 뎁이잖아요. 거의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니 뎁 외에도 그 어린 다섯 명의 배우들도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의아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애들이 좀 심하게 당하잖아요. 네. 못된 애들이긴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뭐 꼴보기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다람쥐한테 이제 혼쭐이 나고 이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 그래 저 다람쥐가 내가 해줄 일을 대신 한번 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슬쩍슬쩍 노출이 됐던 것 같고,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움파룸파죠. 네. 무려 이제 혼자서 165역. 디테일하게 보시면 정말 다 165역을 한 것처럼 조금 미세하게 움직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더 영화를 보는데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예요. 개인의 행복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공,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 결정적인 그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치무비님. 둘 다 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역시 욕심이 지나치네요. 그 다람쥐에게 보내야겠습니다. 네? 다람쥐한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1865년 루이스 캐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19살이 된 앨리스가 또다시 우연히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12여 년 만에 이제 다시 빠져든 그곳은 더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는데, 독재자 대갈 장군 붉은 여왕이 공포 정치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붉은 여왕의 독재에 변방에서 반전의 기회를 도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이미 미친 모자 장수랑 겨울잠 쥐, 트위들디와 트위들덤 쌍둥이, 그리고 하얀 토끼, 최쇼 고양이 등 앨리스를 환대하면서 붉은 여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꿈꾸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술상 의상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작이 있긴 하지만 이제 모티브만 가져왔을 뿐 굉장히 이제 각색이 많이 이루어졌고, 속편으로는 2016년에 개봉한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이제 이상한 나라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를 정말 이상하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등장하는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거기가 굳이 그 뒤에 그 배경이 이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가끔씩 이상한 단어를 쓰잖아요. 되게 이상했는데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서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약간 기분도 들고. 아니 원래 이상했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느낌. 아 그런가요? 그 뭐 이제 비주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는 그 앨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쌍둥이 생긴 것도 그렇고, 저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그 대갈 장군 붉은 여왕의 비주얼이었거든요. 팀버튼 감독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따뜻하면서 밝으면서 이런 톤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약간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크한 느낌부터 이 밝은 느낌을 약간 조화롭게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하고 그냥 딱 봐도 이상한 나라인데,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사실 뭐 앨리스의 성장 영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굴곡이 있다거나
뭐 대단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 때문에 뭐 상황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거나 뭐 이런 좀 즐거움은 없지 않았나. 다음 장면을 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각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감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감동까지 하기는 좀 어려웠던 영화 아니었나. 그리고 또 제가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본 장면 중에 하나가 제버워키와의 싸움 장면인데 원작에서는 제버워키와 실제로 싸우진 않아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또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장면들은 이제 앨리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부분들을 되게 놓치기가 쉬워요. 이제 그걸 인지하지 않고 보면 이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비약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햇살 가득한 남쪽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아 잠깐만요. 그 재수 없는 목소리 뭐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할 영화 예습. 아니 예습을 집에서 하고 오셔야지. 지금 막 촬영해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 씨 왜 불렀어? 아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뭐죠?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원작으로 한 말레피센트 2입니다. 강력한 어둠의 요정 말레피센트가 딸처럼 돌봐온 오로라와 필립 왕자의 결혼을 약속으로 인간 왕국의 잉그리스 왕비와 대립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두 세계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 원작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화인데 이번에 이 말레피센트 2는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요아킨 레닝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소평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또 기대하게 만드는 또 배우들이 있습니다. 미셸 파이퍼라든지 트위터 레즈오프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소평이 좀 더 이제 풍성해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말레피센트 1도 굉장히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거든요. 가장 큰 예로 이제 주인공인 말레피센트가 원작에서는 단순한 악역으로 나오는데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당히 입체적인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2에서도 과연 유지가 될지 아니면 2에서는 강력한 악역으로 나올지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속편을 상당히 안 찍는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 원티드의 속편도 거절을 했고 폴트도 속편이 나오려고 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거절을 했고 근데 이번 말레피센트 2는 어떤 이런 특이한 점이 있길래 이렇게 흔쾌하게 속편 출연을 승낙을 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기 배우 커리어에 이 작품이 더 와닿을 수 있는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이 말레피센트의 뭔가 시원한 액션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담겨있는 영상미나 이런 것들도 예고편만 봐도 뭐 퀄리티는 굉장히 잘 뽑아져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젤리나 졸리가 한 그 분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분장이 아닌가? 원래 안젤리나 졸리의 외모가 살이 빠지고 그래서 광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출돼 보이는 건가? 이렇게 처음에 좀 착각하기도 했는데 네, 그게 원래 원작에서 마녀의 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한 듯 거의 이렇게 되게 마른 얼굴. 그래서 댓글 중에는 뭐 안젤리나 졸리 이번에 좀 밥 좀 먹고 찍어라. 아 그래요? 진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대본만 했다 하면 성공시키 또 영화사잖아요 디즈니가. 그리고 알라딘과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굉장히 충실했잖아요.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 해서 어느 정도 혹평을 받은 것도 있는데 말레피센트는 정말 재해석의 그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라서 그 점도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네트워크에서는 원작을 재해석한 영화들 만나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말레피센트 2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years ago I thought I lost you forever. There is no curse that could ever tear me away from you. Will you marry me? Yes. Mistress, I have a little bit of news. Don't ruin my morning. Philip asked me to marry him. No. I wasn't really asking. Nor was I. Love doesn't always end well, Beastie. Trust me. Let us prove you wrong. You have done an admirable job going against your own nature to raise this child. But now, she will finally get the love of a real mother. Tonight, I consider Aurora
my own. There is no union. There will be no wedding. What have you done? We go home now. Aurora! Maleficent is a threat to everyone. We'll do our best to protect you. Well, well. One can never be too careful. Godmother! This isn't you. You do not know me. Tell me what happened. There was another creature. You've spent years caring for a human. Now it's time to care for your own.